갓난아기가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살 정도 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갓 태어나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달 지나면서 더욱더 가장 좋은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더욱더 가장 좋은 것 무엇일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이 아이가 태어나서 1년, 한 2년? 그 정도까지는 정말로 날마다 더욱더 가장 좋은 것은 엄마일 것입니다. 그런 이 아이가 4살, 5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느 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때부터 더욱더욱 좋아하는 것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닌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인정합니다. 슬픈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스스로 힘으로 어떤 것을 할수 없을 동안 이 엄마가 이 무력한 아기에게 쏟아부은 이 헌신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길이 참고, 용납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길이 참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이는 엄마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깊이 체험하고 체득하면서 이 아이의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은 엄마이듯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 돼서 이 생명의 연속적인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매일은 날마다 더욱더욱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 구주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내가 사모하는, 내가 닮고 싶은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지금 현재.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서 난 자들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에게서 난 자를 또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주께 받았으니, 주께 받은 그 계명대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서 난 우리의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우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내삶 가운데서 먹고 마심으로써 이 단순한 진리가 더욱 단순하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13장에 유일한 이 사랑의 정의가 나타나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공언하고 천사의 소리를 하고 사람의 방언, 사람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하며 남을 구하고, 또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남을 구제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 그 사랑이, 이 사랑을 뭘로 표현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 이 사랑은,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매일의 이 신앙을 통해서, 신앙,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바라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구하고, 또그 필요를 공급받고 하는 이 일상에 매 순간순간마다의 이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을, 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그 품성의 형상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신자들에게 이 신앙을 통해서 요 비추는 그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일의 공급을 받은 신자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갓난아기가 엄마를 알아가면서, 엄마는 이 품성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이 잿된 자아, 이기적인 그런 속성 가운데서라도 이 무력한 아기의 갓난아기 시절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품성의 형상이 엄마를 통해서 비춰지고, 이게 요구되지 않고 요 사랑이 흘러가는 한 1년 남짓 전후의 그 생애 동안에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더 받고 싶고 더 알고 싶은 유일한 대상은 엄마일 텐데, 이 엄마의 요그 사랑이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 아이에게 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요 빌려주는 것, 주기만 하는 사랑,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실패한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기대하죠. 요구하죠. 억압하고 강제하는 자유의지를 압제하는 이런 품성의 이 약점들이 섞인 요 사랑이 흘러가면서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엄마 품 안에 있지만 엄마보다도 다른 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엄마가 차지해야 될그요 관계의 요 신뢰의 사랑의 요 영역을 다른 사물에 빼앗기는 일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고 명철이 부족함도 없고 명철이 한이 없고 능력이 크시고 권세가 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품성은 오래 참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는 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회개케 하고 그 죄의 길, 아버지의 말씀에 그 율법에 불순종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 그 지혜가 풍성하신 그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상한 그 순결한 그 품성이 이 신자의 바라봄 가운데 계시됐을 때 어떨까요? 그 신자의 품성의 결함들을 비추고 그 결함들이 씻겨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품성이 풍부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합되는 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요 일들은 더욱더욱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 기쁨과 평안과 힘은 이 세속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체득한 이 신자는 더욱 해바라기가 해를 악모하듯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급하고 그 성령의 피로를 매일의 일상에 자기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구하고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요즘 제 이웃 중에 연약한 그 이웃의 그 필요를 조달하고 또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욱 가까이에 있으면서 요 사랑의 속성 중에 오래 참는 것, 요 부분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 만족과 그 기쁨과 요 화평함 이것들이 참으로 좋은데요. 저는 지난 10여 년 정도 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는 일, 믿는 일, 이것들을 배우면서 잠시도 참지 못하고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은땀이 나고 또 주변에서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폭발하고 억압하고 내 능력이 미치는 한은 내 직성대로 해야 잠시 또 쉼을 누리고 이런 이 폭발 장애가 있었고 분노 장애 그러면서 여러 모습이 밖에 새어 나갈까 싶어서 철저히 의식과 요 점철된 그런 삶을 살던 제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악한 나라도 그런 그 핍절한 나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는 일들이 시작됐고 또그 만짐이 그 위로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 기쁨과 그 힘은 무엇과 바꿀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전히 요 갓난애기가 엄마를 아는 그런 그 무지하고 무력한
이 아버지를, 아빠를 아는, 엄마를 아는, 부모를 아는 요 지적인 이해, 영적 식별력이 부족한 제게 한 번씩 그 마음에 요 바라본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게 또내 품성을 통해서 나타날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바라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이런 매일의 생애가 지금 10년이 돼갑니다. 그럴수록 내 품성과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오래 참음이 더욱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요. 그냥 만약에 내가 막연하고 어떤 대상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대상에 대한 요 추측과 이런 요 추상적인 어떤 바라봄에 있다면은 이 오래 참음이 내게 가져다 줄 그런 위로나 평안이나 기쁨과 힘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분은 분명히 계시고 살아 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10여 년 동안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 바라봄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이 체험적인 요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장담하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했을 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는 것을 더욱 증거하고, 더욱 그분 알기를 바라고, 그분을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그분께 함께 나아가는 요 고소의 기별을 더욱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우리 품성에 이루어질 때,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바라고 원할 때에 그 약속은 분명히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그 성령께 우리가 굴복됐을 때, 그 성령은 모든 선생보다 더 탁월한 선생님으로서, 인도자로서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품성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전능하신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그 약속의 실제의 체험을 할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또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 삶을, 요 하나님을 바라봄 가운데서, 이 생애가 이루어지고, 내 생애에 내가 존재하는 모든 관계와 모든 일마다, 이 바라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분명한 이 영적 이해에 이 눈이 뜨이고 그 식별력이 회복되면서 향상되면서 나타나는 이 실제의 우리의 어떤 변화들 또 하늘 사물에 대한 어떤 이해들 이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들을 육신에 있지만 육신의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더욱 유익되게 하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화목과 회복의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이런 일들은 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이 품성의 능력과 그 품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령 분노 폭발을 잘하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요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됩니까? 잠시도 쉼이 없고 이둘 사이에 이 평화나 화목이나 화평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두 존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이 원수 간에는 어떻습니까? 공존할 수 있고, 공동적인 어떤 사물과 이해와 어떤 이 공통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관계를 원수라고 하죠.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너희가 알기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만약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죄인들도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받기를 바라는 만큼 빌려주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끼리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축복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도 우리는 꾸준하게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수 되어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그 법에 반역적인 이 원수와 한편이 돼서 평생 원수로 살았던 제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유입된 그 사랑은 그 성령께 굴복한 그 신자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사상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은 온전하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온전이라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신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원리를 품성의 완전인데 이 마태는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완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누가는 자비라는 이 품성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품성, 자비라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어떤 사랑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면은 하나님이 참작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치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삶 속에서, 생애 속에서, 우리 입술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씀 그대로 계시되지 않고 세상에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의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바와 같이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빛이신 하나님의 그 품성이 믿는 신자들,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흘러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증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요 일들이 있어야 할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상태들이 어떤지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철저히 듣고 우리의 영적 진단을 받고 더 늦기 전에 개인적으로 더 깊은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 죄밖에 지을 수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감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갓난아기는 그 무력한 상태로 그대로 그냥 있고 엄마가 갓난아기의 평생을 다 살아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공의가 있는데 이 자비는 무력한 이 자녀의 상태를 알고 오래 참고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흘러보내는 이 자비의 요 속성은 어떤 일을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육체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 은밀한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 심판을 우리는 경고로 듣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아담 안의 모든 육체는 반드시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육체를 쓰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또왜 죽음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는지, 분명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요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의 지배하에서 반드시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의인으로서의 삶이 확정되고 증거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너나 할것 없이 그 흠없는 하나님의 그 품성, 의로운 품성은 어떻습니까?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 품성 앞에 놓인 이 육체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히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비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그 위로와 그 자비 긍휼의 풍성함, 죄인들을 절대 멸하시지 않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가르치시며 바르게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그 마음 안에서 일치된 마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요 공의에 흠 없이 설수 있는 그 품성의 완전에 참여케 하시면서 요 우리를 회복하시는데요. 그 일이 오늘 각 신자의 오늘 매 생애에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요 일은 우리에게 고달픈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이 돼이길 가운데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반드시 요구되는 일인데 이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이기는 싸움, 승리하는 싸움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싸움, 이기심에서, 이기심에 굴복되어 사단과 한 정신에 참여하는 그 길이 아니라 사단이 핍박하고 영적으로 고문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굴복, 성령께 나를 온전히 의존시키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은 더 이상 고행의 일도 아니고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욱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생애의 개혁과 변화, 그 품성의 변화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로서 그 축복으로서 드러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 사람과 또그 주변의 요 관계에서 화목되는 요 성령 안에서 화합되고 화목되는 요 기쁨은 그 분량들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의 요 테스트는 내가 오늘 모든 여삶 속에서 내 오래 참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사람 간의 요 오래 참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뭐요 사람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래에서, 요 품성에서 오래 참는 참지 못하는 어떤 특질들이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이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듣지를 못하면 그런 우리가 응당 성령을 통해서 듣고 내 품성의 결함을 깨닫고 가야 될 부분에서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요 무지하고 둔한 어떤 상태에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란 요 자고하고 자부심 있는 자만한 요런 이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정말 우리가 바라본 이 정상대로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신앙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래 참는 내 품성의 특질이 어떠한가, 이전보다 더욱 어떠한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험하고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우리는 참으로 성령의 열매인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에 의해서 분명히 그 열매도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입술의 공언이 진리에 대한 공언이 다가 아니라 내가 공언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내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진리에 일치된 품성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피고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탄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요 생애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영적 회복과 영적 소생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참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은 반드시 그 영께 굴복한 신자의 생애와 품성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 아버지의 그 형상이 인자 속에 인자로 옷 입으신 이 아버지의 신성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비춰지고 흘러나와 각 심령의 마음에 비추신 그 열매들은 예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신자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도 나타나고 자라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그 생애는 물론 영적인 의의 고난들이 이 세속적인 부분에서의 단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 세속의 아무런 이 세속적인 가치에서 그 무가치함을 더욱 철저히 배우면서 그것들을 부인하고 죽고, 십자가를 지고, 사단은 요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유인하고 유혹하지만 이것보다 더큰 계시, 이 영적 사물에 대한 계시는 요 사물의 요 세속적인 가치가 배설물처럼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실제의 요 지식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자의 삶 속에서도 실제의 그 품성에서 그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전의 생애와 이전의 품성과 다른 더욱 향상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은 반드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더 구하고 바라는 일을 오늘 매일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욱 여기에 가치를 두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할 때그 기쁨은, 그 마음의 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더욱더 그 안에 있기를 원하여서 더욱 그 길을 좇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도 분명히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있게 되는데 우리는 더욱 이것을 바라고 구하십시다. 사랑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았는데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의 그 의로우심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성경의 모든 진리는 더욱 단순해지고 또 진리 그대로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이전에 이 마음의 불화와 불편함과 이것들에서 쉬게 되니까 어떨까요? 요 만나는 외적 관계에서의 어떤 연약함들이 아무리 크게 나타나고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기쁨에 참여한 자들이 나타내는 요 화합은요, 그것도 평안과 침착함은 참으로 신기하고 좋습니다. 이런 그 일상의 실제의 체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싸우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 영의 싸움에 내가 어느 편에 가담하고 있는지, 어떤 영을 모시는지에 대한 그 열매는 반드시 그 사람이 사는 모든 존재와 그 품성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어느 분을, 어느 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사단을 섬기는지는 내그 매일의 이 생애의 열매, 내 품성의 그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그두 영의, 두 영은 자신의 소유를, 그 영의 열매로 인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가담하고 있는지요? 내가 사단의 정신에 연합함으로써 나는 사단의 소유임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품성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나타나는지, 각 사람은 오늘 그것이 그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은혜의 이 날은 내가 아무리 젊고 건강할지라도 내 인생의 수명은 내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날은 이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각 사람에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이한 날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날인 것처럼, 만약에 살면서 모든 이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진리의 이 지식을 얻는 일, 내 안에 내 품성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더욱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한 순간 주를 바라고 의존하는 이 성령의 이끄심에 연합함으로써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일도 반드시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더욱 그 일을 앙망하고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교우들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에, 그 특권에 더 늦기 전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이 유일한 저의 관심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 심령 안에서 들리시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비추는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을 통해, 이웃을 향해서 비추는 이 축복스러운 특권에 다 같이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